유쾌한 시민 강좌가 11월 22일에 조안면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강의에는 한국 슬로우시티 대외협력팀 양승훈 슬로우시티 연합회 편집장이 초청돼 슬로우시티와 슬로우푸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. 강의 전 노인학교 어르신들이 준비한 합창은 참석한 시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했습니다. 인근 슬로우시티 주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강의에 함께하여 슬로우시티와 슬로우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남양주시는 올해 세계 유기농 대회와 슬로우푸드 대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농과 더불어 건강한 먹을거리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특히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남양주시 조안면은 연꽃마을 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슬로우시티와 슬로우푸드에 대해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쾌티비 조근혜입니다.